양선입니다. 북한 그 전략센터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또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토론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이기동 박사님은 후계 문제에서는 국내에서 그몇분안 되는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 후계 체제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셨고, 언론에 많은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화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건이 화폐 개혁 문제가 결국은 북한 정권, 북한 체제 약화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거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논문 오늘 발표문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건,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이 경제개혁의 결과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점을, 그동안 어떤 사회주의,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고 그 분석틀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화폐개혁이나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게 북한 체제의 정치 체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나 화폐개혁을 왜 진행했느냐, 왜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동 박사님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일 조치 관련 분석에서 북한 정권이 김정일의 강력한 후원하에서 7일 조치를 추진했는데, 2005년에 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북한 어떤 경제정책도 결국은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김정일이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책임을 내각에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은 교묘하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결국은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얘가 좀 위하부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조치의 실패로 인해서 장성택이 실각했고, 그리고 또그 7일 조치가 무산된 후에 다시 이제 복귀하고, 또 박봉주의 실각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치적 어떤 변동, 내부 지배 엘리트의 어떤 권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7일 조치 때문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실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주장은, 김정일이 장성택의 어떤 세력이 상당히 커지는, 그리고 권력이 장성택 주변에 좀몇 명의 권력 사층들이 그 결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그걸 약화시킬 필요에 의해서 권력으로부터 숙청하는 어떤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그런 분석이 맞다면, 이기동 박사님께서 주장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화폐개혁 이후에 이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어떤 갈등이 구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뭐 상당한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러한 가능성이 화폐개혁 실패 이후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려면 북한 체제가 좀 더 어떤 그 권력 집중이 약화되고, 말하자면 그 전문가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는 그 발언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 돼야 이런 어떤 전원 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북한이 개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노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경제정책이 또 화폐개혁 실패 이후에 이렇게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베트남 어떤 사례의 어떤 그런 개혁,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경제 개혁이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한이 기존의 어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가능성이 더독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석 틀에 좀 몇 가지 다른 의견이,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이기동 박사님께서 그 후계 문제와 지금 7.1 조치나 화폐개혁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그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도 그렇고 화폐개혁도 그렇고 핵심적 목적은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정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 건국 이후부터, 그리고 작게는 1990년대 초반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까지 계획경제 복원을 핵심 목표로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하고 경제가 거의 막 어떤 붕괴 상태에 갔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를 서서히 이제 복원해가는 과정에서도 정권의 핵심 목표는 계획경제 복원이었고, 그 계획경제 복원을 통해서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어떤 핵심적 방점을 찍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 문제와 완전히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적 어떤 연관성은 오히려 좀 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특히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걸 지켜보면서 만약에 개혁개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혁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면 그 시점에서 취했어야 됩니다. 또 대기근이 발생하고 경제가 완전히 20-30% 가동률이 될 정도로 파탄됐을 때 그때 개혁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단 한 차례도 개혁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재생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로 나타난 거고, 그 방법은 개혁개방의 방식이 아니고 자력갱생, 우리 힘으로, 북한 인민들의 힘으로, 북한 내 자원만 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발전된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걸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7.1 조치도 취해졌고, 그리고 화폐개혁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취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김정일 정권이 이런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나 화폐개혁 이런 걸 통해서 반사회주의적 어떤 이런 사상을 조장하는 시장을 억제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었고, 계획경제를 이런 걸 통해서 복원하고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아까 토론하신 1세션에서도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 개혁 문제가, 이 화폐 개혁 문제라든가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하나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 그 조치는 사실은 이제 시장을 도입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그걸 북한식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됐고, 그랬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